안녕하세요, 타세입니다. CF 모토 CLX700 스포츠 모델 두 번째 차량이 준비가 완료돼서 출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블랙박스 작업과 기본 옵션 작업을 좀 해보았는데 같이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프론트 블랙박스 위치 자리입니다. 여기 턱 밑에 이 부분에 브라켓을 달아서 여기 밑에다가 이런 모양으로 먼저 설치를 했고요. 핸드폰 거치대는 여기 볼트 자리가 남는 게 있어요. 이 자리에다가 거치대 자리를 설치했고 이 다리 사이에 USB 케이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밑으로 해서 비를 안 맞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위쪽에서 연결선을 더 편리하게 뒀고요. 세 번째는 비상용 USB를 이쪽에 한번 설치해 보았습니다. 후방 블랙박스는 이쪽에 여기 살짝 구멍을 뚫은 다음에 안쪽으로 해서 배선 라인을 이렇게 잡아서 넣어 보았고요. 네, 이쪽 자리라면 뒤쪽에 달고 싶었으나 여기다 달아도 모양을 해칠 것 같고 따로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장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디자인 면에서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가드를 이쪽 바깥쪽에 한번 더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줬고요. 이렇게 출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깔끔하죠? CMOTO CLX 전용 열쇠홀입니다. 내일 그과 동시에 이수한 다음 출고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크는 타세 호남 지역의 CF모토 CLX 스포츠 모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세입니다. 오늘은 CF모토의 CLX 700 스포츠 모델 광주에서 2호 차량이 출고가 되는데요. 2호 차량을 출고하게 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상태는 좋아요. 좋군요. 예. 감사합니다. 한번 주유를 한번 하러 가볍게 갔다 오시고요. 한번 타보시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크는 타세 CLX 700 스포츠 모델과 출고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동 걸어주시고요. 자, 첫 시동이 터졌고요. 기름이 몇 리터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봐주고 오세요. 기름은 제온상으로는 13리터가 들어가는데 10리터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상기름을 넣었으니까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형님 마지막으로 바이크는 타세 다녀오세요. 자, CF모토 CLX 700 스포츠 모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멋있네요.